이 일에 거쳐서 소금을 생산하기 때문에 힘에 부칠 만도 하건만 아직까지도 마른 장작을 이용해 불을 지피고 있다고 합니다. 가스불로 하면 안 돼요? 가스불로? 가스불로 이렇게 불때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과 함께 밤도 깊어갑니다. 우리 쌤은 또 가르치십니까? 소금 굽는 집에서 살았어요. 살았어요? 원래 고입이 있죠. 네? 고입이 있다고. 우리 아버지는 나 다섯 살 먹어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거 탈도 안 하고.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일찍 남의 집에 들어가셨구나. 무엇보다 불의 세기가 중요한 작업. 다리는 나무의 양을 섬세하게 조절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데요. 물이 펄펄 끓기 시작하며 자욱하게 피어나는 연기. 그러나 뿌연 연기도 달인을 막을 순 없습니다. 김대길 달인 눈도 깜빡하지 않은 채 바닷물이 끓고 또 끓어서 소금을 피워내는 모습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 봐봐요. 흙은 것. 흙은 거요? 흙은 이제 안 있다고 저 금발 말로 저것이 이제 소금 되는 거죠. 이쯤 되자 흐트러짐 없던 달인 역시 흐르는 땀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요. 끓고 있는 소금물만큼이나 짠내 그득한 땀방울입니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작업을 쭉 함께하고 있는 제작진. 온몸을 불사르는 장작불 앞에 제작진도 벌겋게 익어버렸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몇 도나 될까요? 50도입니다. 50도. 50도? 네. 아우 됐다. 사우나 온도입니다. 사우나 온도. 찜질방 불 안정막도 저리 가라. 찜통더위 속에서도 밤새 달인 곁을 지켜야 하는 제작진. 졸졸 흘러내리는 땀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더워서 어떡하세요? 너무 더운데 아내가? 더울지라. 더운 때지. 괜찮으세요? 괜찮겠죠? 네? 아니 괜찮겠냐고. 세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9이요. 예? 79이라고. 내년에 80이시네? 네. 그래서 그 금년에 8월 달에 이게 소금 작업하다가 여기 어르신 한번 쓰러졌어요. 젊은 사람들도 그냥 힘들은데 노인 양반이 봐주세요. 그리고 노인 양반 아니면 또 굽지도 못하고. 이렇게 밤새 구우시는 거예요? 아니 소금 내더라고는 그때 해야 돼. 아침까지? 8월달에 한번 쓰러지셨다면서요? 네, 참. 지금 괜찮으세요? 아, 괜찮은 게 굽게. 거기 어떻게 그러고. 늦은 밤까지 묵묵히 소금을 만드는 김대길 달인. 자양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분을 갑자기 지금 혼자 이게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다들 돌아가시고 제 양반은 유일하게 혼자 지금 살아계시죠. 여기서는? 그렇죠. 시간은 어느덧 새벽 1시. 최상의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24시간 소금물을 끓여줍니다. 그럼 끓는 소금이 떠올라와요? 떠져요? 그냥 가라앉은 거. 가라앉은 거? 도로 뜨면 조금만 보이시겠어요, 선생님? 아직은 안 돼요. 높은 온도로 끓기 시작하는 소금물. 가득 찼던 물이 졸아들면서 바닥부터 소금이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어느새 눈에 보일 만큼 바닥에 소금이 깔려 있습니다. 바닥을 긁어내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하얀 빛깔의 소금들. 이제 작업을 모두 마친 걸까요? 작업장을 살펴보던 달인 조수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데요. 물 붙어. 아니 이게 웬일? 완성된 줄 알았던 소금에 다시 물을 붓습니다. 처음의 모습처럼 소금물이 가득 찼는데요. 달인 왜 물을 또 부으시는 건가요? 물이 팍팍 끓이면 물이 줄어져. 예. 여기서 이만치 내려가면 물 연거야요. 싼 불 때면은 죽소금 되는 것이에요. 죽소금. 죽소금? 응. 네. 지금 저분한테 배우고 있어요. 지금 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지금도 많이 배워야 돼요. 내가 볼 때는 한 3년 더 배워야 돼요. 예. 이것이 금방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물을 붓는 시점을 잘못 조절하면 소금이 죽처럼 돼버린다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이 과정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한 제작진. 몇 도인가 나온 거예요? 지금 15도. 휴대용 버너와 작은 가마솥에 소금물을 끓여서 소금 만들어내는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달인도 동시에 불을 올려서 소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제자와 달인. 먼저 움직이는 제자.
하지만 다리는 요지부동입니다. 오, 달인도 물을 붓기 시작하고. 같은 양이